위하여 가루가 되도록 분골하고 먼지가 되도록 세신하여 바람에 실어 돼지 먹이로 날리니가 200을 홀짝 넘었으니 갑자년에 살인들이 화를 당했다 하여 이를 갑자사화라 칭하였다. 근데 이 참사로 웃는 소인놈이 딱 둘 있었으니 작은 소인은 순재요 큰 소인은 사홍이라 천년 이래 흐름가는 관용이로구나. 모든 게 돌고 돌아 마땅히 보복이 있으리니 어찌 모르느냐. 내 뼈 또한 바람에 날려질 것입니다. 이 붓은 한 번 잡으면 내 손을 놔주질 않으니. 평판! 예, 주원아. 앉으시기들. 멋지구나. 참으로 멋져. 과인에게 네 은장도라는 칼이 그리도 매력적이더이다. 칼날에 맺힌 욕망과 절개, 범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, 두 개의 피가 섞인 이 오묘한 매력이란 아주 마음에 드는구려. 망극하옵니다, 전하. 네, 그대들 부자의 살신성이니 항상 큰 힘이 되니 뭔가 답례를 해야 되겠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. 작금의 혼란스러운 정세에 대한 전하의 통한을 이 미인도에서 확실히 보았나이다. 제조는 어떠한가? 농염한 몸짓의 생동감은 욕정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하나? 표정이 진실되지 못하니 걸작은 못될 듯하옵니다. 그러면 이 그림은 버려야겠군. 버리지 않으셔도 걸작이 될 방법이 있어온대. 이로써 그림이 소신의 것이 되었으니 전하의 명성에는 누가 되지 않을 것이고 제 실력에 비하면 충분히 걸작이니 버릴 필요가 없사옵니다. 예이 헛소리! 역시 제조답다.